네, 양팀 선수들 뭐 지금 영도 유소년도 수비를 지금 자기 진영까지 내려와서 아주 튼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호영. 아, 성호영 선수 뭐 아, 워낙 뭐. 신체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요. 네. 거기다 뭐 또 드리블 능력도 갖고 있고 아주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죠.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경기 초반 일격을 당한 구미 이상진 FC.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이 동점골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특히 결승전은 시간이 전후반 15분씩이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한 네. 시간이 있습니다. 네네. 이상진 팀 선수들이 너무 급하게 경기를 안 하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훈이 여기서 아 중앙으로 잘 내줬고요. 아, 자준. 성호영 또다시 왼발! 아 여기있어 네 골키퍼 선방입니다. 29번 박수민 골키퍼. 네 지금 뭐 박수민 골키퍼가 각을 잘 지르고 나왔죠. 네. 지금 실점을 했다면 아주 어려운 경기를 할 뻔했는데 네. 박수민 선수의 아주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동욱의 슈팅. 이상진 FC 지훈철. 네, 주위 동료를 봤지만 네, 패스가 정확치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상진 FC 선수들이 좀 공격하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네. 좀 더 볼을 소유하면서 패스 게임으로 해야 되는데요. 공격하는 게 조금 너무 서두르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오른쪽. 아, 지금 뭐 전방부터 압박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영도 유소년 FC 볼을 선언합니다. 성호영 왼쪽 측면 옆줄 나갔죠. 아니 신체 조건이 좋으니 영도 유소년 FC를 상대로 일단 구미 이상진 FC가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격 루트 어떤 전술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체격이 크다 보면은 네. 좀 순간 동작은 좀 안 좋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네, 동료 선수들끼리 2대1 패스나 네네. 일단은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이상진 FC 선수들 지금 투투에서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어린 선수들이 아주 좋습니다. 움직임. 오른쪽 측면에서 골라인 아웃. 옆줄 나갔군요. 긴 이 영도 유소년 FC가 이 12세 이하 또 이 8세 이하에서 우승을 놓쳤거든요. 일단 네. 이 8세와 이 10세 이하에서 두 번 다 이 결승전에 올랐지만 우승을 놓쳤습니다. 그런 네. 만큼 이번 경기 아무래도 좀 더 욕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세 개부가 지금 결승전에 올라왔죠. 근데 네. 뭐 두 팀 다 지금 신북 FC 팀한테 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우승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서 지금 프리킥을 얻었죠. 네. 프리킥 찬스. 구미 이상진 FC. 황보우잭과 여기서 김창원! 아, 슛! 골! 동점골! 아, 아 6번에 네. 뭐 최정원 선수가 네. 아주 좋은 위치에서 잘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주 침착하게 또 인사이드로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아 들어간 선수 여기서 차단한데요. 아, 성호영 왼발! 아 여기서 네 살짝 빗나갑니다. 네, 뭐 성호영 선수는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잡으면 위협적이기 때문에요. 네. 좀 더 타이트하게 수비를 붙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또 뭐 슈팅 능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수비수들이 좀 거리를 가까이 두면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창환 해설위원의 지적대로 일단 차분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상진 FC팀 선수들이요. 볼을 지금 소유를 지금 오래 하고 있죠. 네. 황보우직 오른쪽 측면 김창원인데요. 네. 27번의 최윤철 코너킥 일단 뒤로 내줬고요. 골대 쪽으로 네 최정원 아주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다시 차지훈 중앙선 지나서 오른쪽 측면 네 옆줄 나갑니다.
네, 영도 유소년 같은 경우는 공격 루트가 네. 지금 뭐 차지훈과 송호영 네. 선수하고 차지훈 선수 두 선수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뭐 예선전에도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구미 이상진 팀 선수들은 투투 형태, 뭐 완투완으로 두 가지 형태의 전술을 다 사용하고 있네요. 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술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영 개인기 좋은데요. 왼발 골키퍼 슛. 네. 일단 먼 거리에서 슈팅을 가져가봤던 김동욱 선수. 네, 아무래도 뭐 구미 이상진 감독의 리그 뭐 감독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대표팀에 또 코치를도 갔다 왔기 네. 때문에 선수들 훈련에 대한 이제 뭐 움직임을 많이 시켜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구미 이상진 FC 선수들은 이 개인 기술보다는 이 팀플레이 면에서 좀 더 이 조직적인 면이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볼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도 네. 이상진 팀이 지금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두 선수 충돌이 있었는데요. 아, 네. 지금은 두 선수가 서로 발길이 부닥친 것 같습니다. 네. 차지훈 선수와 최윤철 선수인데요. 일단 구미 이상진 최윤철 선수는 일어났고요. 차지훈 선수가, 지금 여기서 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일단 발목 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될 것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마지막 경기 큰 부상 없이 이번 대회 잘 치르고 있거든요. 네, 뭐 어찌됐건 부상 네. 선수가 안 나와야 그렇죠. 가장 좋습니다. 네. 특히 뭐 영도 유소년은 차지훈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 것에 실려 나가는 차지훈. 대신 이 강현우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구미 이상진 팀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렇죠. 아주 뭐 영도 유선에 좋은 선수가 지금 한 명 빠지는 바람에 네네. 이렇게 되면 또 성호영 선수가 또 부담을 많이 갖게 되겠는데요. 차지훈의 네. 위치에 강현우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좋은 기회 구미 이상진 FC입니다. 김창원 골대 쪽으로 계속해서 이 김창원 선수 발에서 이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뭐 뒤쪽에서 지금 리드를 하고 있죠. 네. 네, 선수들의 움직이라든가 뭐 패스. 김창원 슛! 아, 여기서 골키퍼 잘 막아줬어요. 네, 김창원 선수 네. 사이드 쪽에서 수비수 한 명을 돌파를 하고 네. 슈팅까지 아주 마무리 잘 해줬습니다. 그렇죠. 코너킥 뒤로 내준 볼 주고받고요. 다시 왼쪽 측면 네 옆줄을 나갔네요. 아, 지금은 뭐 킥인 미스죠? 그렇죠. 중앙선 성호영. 아, 성호영 선수 네, 지금 살리네요. 혼자서 하면 어렵습니다. 동료 선수들을 이용해야죠. 네. 여기서 네 재치있게 볼을 가져오는 최윤철 선수입니다. 방고직 찍어차주는데요. 가슴 트래핑으로 여기서 네 차단되면 강현우 방고직. 네, 지금 또 패스 게임을 해야죠. 국민상민팀 네, 그렇습니다. 1대1 동점입니다. 양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12세 이하 결승전. 황고우직이 가장 아래에서 볼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네, 뭐 경기 형태는 지금 뭐 구미 이상진 팀이 볼을 지금 아주 오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 한 가지는 이제 송호영 선수죠. 송호영 선수를 좀 잘 마크만 한다면은 그렇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방향 전환 왼쪽을 택했는데요.
황보직 여의치 않자 다시 뒤로 내줬고요. 김창원 여기서 네 그대로 네 김동욱 선수가 계속해서 먼 거리 슈팅을 가져갑니다. 아, 지금 차지현 선수가 빠지고 나서 지금 공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도 유소년 팀 같은 경우는 네 위험합니다. 골대 앞에서 네 11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결승전 전반전 김대위 네 아 영도 유소년 팀 선수를 지금 너무 먼 거리에서 지금 슈팅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방에 있는 동료 선수들하고 패스 게임으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아 지금 좋아 최철 오른쪽 수비수 맞고 골라인 아웃 코너킥 선언됩니다. 네, 뭐 지금도 상대편을 뭐 의도적으로 맞춰서 지금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황보직 오른쪽 최윤철이 겨우 아 여기서 들어가는군요. 네. 네 최윤철의 중거리 슛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아 지금은 슈팅이 아주 낮게 잘 깔려갔기 때문에 네. 지금 막을 시간이 없었죠. 오른쪽 아 여기서 다리 사이로 네. 들어갔네요.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구미 이상진 FC인데요. 지금 뭐 구미 이상진 팀 선수들은 지금 성호영 선수를 수비하는데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한보직 강현우 두 선수 차지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경기 흐름이 네. 지금 구미 이상진 팀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지금 성호영인데요 세 명의 선수가 아 뭐 성호영 있습니다. 선수가 네. 볼을 잡으면 구미 뭐 이상진 팀 선수들 세 명이 가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골키퍼 길게 골킥 두 선수 어깨 싸움인데요 골키퍼 네 잡아냅니다. 네, 성호용 선수가 지금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 쪽에 지금 많이 비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반대편에 그렇죠. 있는 동료 선수를 이용해주면 좋은 찬스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두세 명씩 가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을 좀 빨리 반대편의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는 게 아주 공격하기에는 원활하죠. 네. 왼쪽 성호용 옆줄 따라 치고 들어가는데요. 아, 골키퍼 막고 나갔군요. 코너킥 성호영 그대로 인사이드로 강현우 골키퍼 네 끝까지 책임을 지는군요. 29번 아, 차지훈 선수 네. 빠진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네. 우승하는 팀은 성호영 아, 여기서 이대성 아, 아 네 치고 들어가는 드리블이 길었습니다. 반대편에 지금 강현우 선수가 같이 들어갔는데요. 강현우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다면 뭐 완벽한 찬스가 생겼었는데 네 아 이렇게 전반 15분의 경기가 끝이 납니다. 한 점을 앞서 나갔던 영도 유소년 FC인데 일단 내리 구미 이상진 FC에게 두 점을 실점하면서 2대1 역전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일단 하지만 뭐 후반전 15분의 경기가 남아 있고요. 뭐 구미 이상진 FC도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네, 네. 특히 또 뭐 성호용 선수가 득점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네. 후반전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 영도 유소년은 차지훈 선수가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부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또 후반전에 대한 작전 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벤치 쪽의 움직임이 더욱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화천 보조구장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2011 KFL 유청소년 전국 풋살 대회 12세 이하 팀들 간의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화천 보조구장입니다. 구미 이상진 FC와 영도 유소년 FC의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반전 15분의 경기 영도 유소년 FC가 선취득점을 성공시켰지만 또 구미 이상진 FC가 연속 2득점을 두 골을 성공시키면서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 구미 이상진 FC 예선에서 이 영도 유소년 FC에게 첫 경기 3대1로 두 점을 두 점차 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예선전에서는 뭐 비록 졌지만 네. 지금 결승전에서는 훨씬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특히 또 후반전에는 볼에 대한 소유를 좀 더 오래 하고 한다면은 좀 더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강에서 이 아이사커 축구클럽을 상대로 8대1 승리를 거뒀고 4강에서 신북 FC A팀 강팀인데 4대2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유일하게 지금 12세 부의 결승전에 못 올라왔죠, 신북팀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한 구미 이상진 FC 반면 이 영도 유소년 FC 역시 뭐 예선전 좋은 성적으로 A조 1위로 진출을 했고요. 토너먼트에서 8강에서 IFC를 상대로 7대2, 4강에서 김포 JIJ FC A팀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 뭐 영도 유소년 FC는 뭐 차지훈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일단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슈팅을 한번 때려보면서 네. 다라 지금 상태를 점검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상진 FC팀은 또 수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더 이 수비 쪽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뭐 수비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게 풋살이 계속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절하게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차준 선수 다시 나오면서 일단 후반전 더욱더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후반전만 남았는데요. 지금 한 골 차이고 더군다나 네, 영도 유소년 같은 경우는 실점을 더 하지 않고 빨리 동점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이고 네. 이상진 FC는 한 점이라도 빨리 더 도망가는 게 후반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2대1 한 점 차고 두 팀 양 팀 간의 선취득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뭐 영도 유소년 선수들 한 번 더 실점을 한다면은 경기하는 데 있어서 뭐 좀 급해지고 하기 때문에 실점을 안 하고 빨리 동점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구미 이상진 FC의 성공으로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성호영 역시나 뭐 두 명의 수비수 끈질기게 네, 뭐 보통 두 명 아니면 세 명의 선수들이 같이 가서 협력 수비를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최정원 잘 밀어줬고요. 최윤철 김대위 못 맞고 골라인 아웃입니다. 김창훈 네 차지훈이고요. 차지훈 오른쪽 측면 슛 네 아, 네, 뭐 역시 끝납니다. 차지은 선수 들어오니까 영도 유소년 팀 그렇죠. 분위기가 벌써 많이 틀려졌네요. 네. 다시 차단되는데요, 성호영 왼발 여기서 수비 발 맞고 온라인 아웃입니다. 네, 그래도 뭐 구미 이상진 팀 선수들이 네. 지금 성호영 선수를 아주 협력 수비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대1로 해갖고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이 아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패스 차지훈 2대1 성호영 네, 뭐 아주 동료 선수들끼리 네, 드리블 좋죠. 차지훈이고요. 왼쪽 측면 여기서 네 지금 좀 얼굴에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황보직 선수가 지금 얼굴을 만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황보직 수비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작지만 이 굉장히 꽤가 있고 민첩성이 네, 뭐 있는 선수죠. 국민 이상진 네. 팀 선수들은 오늘 뭐 패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서로 간에 동료들 간에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네, 강하게 슈팅. 볼대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황보직 선수 대신에는 이 16번 여준영 선수가 투입이 되는 후반전. 최정원, 김대위가 찾아냈고요. 아, 뭐 진급 볼을 아, 네. 사이드 라인 나가면서 구민상진 FC 킥인인데요. 아, 파울이군요. 아, 지금 킥인 파울이죠? 네. 지금 발이 운동장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네. 발이 운동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의 경기라서 그런지 저러한 이 킥인 파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특히 또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공격권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렇죠. 김창원 지금 그렇게 혼자 무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동료 네. 선수들을 패스 게임을 해야죠. 그렇죠. 반대쪽 보는데요. 여기서 먼저 걷어내는 김대위. 아, 여기서 또 위험합니다. 연결됐고 차지훈. 아, 여기서 골키퍼 선방입니다. 네, 서서히 분위기 킥인을 본인들 볼인데 그렇죠. 패스 미스를 해서 역습까지 허용을 했죠. 네. 김대희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차단됐고요. 김창원, 최정원 왼쪽 측면인데요. 방향 잡고 다시 오른쪽 뒤로 내줍니다. 다시 리턴. 네, 중앙에 좀 비어 있는데요. 아, 네, 아. 패스가 다시 짧았네요. 성호영 드리블에 들어가는데요. 오른쪽에서 다시. 네, 끝까지. 뭐. 네, 뭐 이상진 팀 선수들 아주 협력 수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또 다시 최윤철 선수. 아, 송호영 선수도 지금 옆에 있는 차지은 선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힘듭니다. 아, 네, 인사이드 슈팅이 다소 약했습니다. 길게 위험합니다. 헤딩! 아, 여기서 골키퍼 네, 먼저 처리하는 황보직. 이 선수들은 이 오늘 이 준결승전 가장 첫 경기에서 체력을 어느 정도 소진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하루에 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후방 맞바지에 갈수록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서로도 동료들과 패싱 게임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김대민인데요. 네. 네, 뭐 구미상진 감독 지금 선수들을 여러 명으로 좀 교체를 해가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인데요. 여기서 골키퍼 정면. 길게 헤딩. 네, 뭐 양 팀 선수들 아주 뭐 한 채 양보도 없이 네. 좋은 경기 하고 있습니다. 볼에 대한 뭐 집중력이 이 뭐 성인 선수 못지 않습니다. 네, 뭐 워낙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노파르 차지훈. 골키퍼 네 일단 이 구미 이상진 FC 후반전 이 파울 휘슬이 부러질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4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후반전 2대1로 구미상진 FC가 여전히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너킥 성호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낮게 주위 동료가 없었습니다. 네, 특히 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체력이 좀 떨어지면은 집중력이 네.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바깥에서 좀 조절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네, 지금은 전반전과는 틀리게 또 영도 유소년 팀에서 아주 최전방까지 지금 압박을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윤철. 아, 위험하죠? 차단됐고요. 슛! 아, 네, 막힙니다. 아, 지금 자기 진영에서 이렇게 드리블을 하면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 드리블 하다 뺏겨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죠. 골키퍼, 길게 헤딩으로. 최정원, 아, 좋구요. 다시, 차지훈. 네, 여기서. 지금 구미상진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교체가 좀 돼 있어서. 네. 지금 주전 선수를 좀 약간 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뒤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고 패스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네요. 홍보직, 왼쪽 측면. 걷어내는 김대휘. 아, 8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2대1이라는 스코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양팀 선수들 찬스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서로. 네, 뒤에서 밀었던 김대휘 파울입니다. 브레이킥. 지훈철 골문으로. 아, 네, 여기서 골키퍼 펀칭. 여린 선수들이 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기서 들어가는군요. 아, 김창원. 지금은 영도 유소년 수비에 지금 발에 맞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럼 이상진 팀 선수들 운도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따라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김창원이. 아, 수비수 맞고. 네, 김창원이 크로스. 네. 아, 지금도 좋은 찬스입니다. 최정원, 황보직, 왼쪽 측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그대로. 네. 성호영 잘 밀어줬죠. 아. 차지훈. 아, 골키퍼 슈퍼 세이브 그대로. 네. 아, 성호영 선수 지금 차지훈 선수한테 아주 좋은 패스를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차지훈 선수 마무리가 안 됐네요. 네. 네, 지금 뭐 네. 저희 양쪽 옆에서 지금 그 팀 같은 팀원 선수들이 그렇죠.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슛! 네, 몸을 날리면서 막아내는 구미 이상진 FC. 구미 이상진 감독도 시계를 보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이기고 네.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시간이 가는 길을 원하고 있겠죠. 그렇죠. 10분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5분이 남아 있는데요. 코너킥. 아, 네, 여기서 정확히 임팩트가 되지 않았고. 김대희. 최정원. 네, 구미 팀 선수도 지금 뭐 급할 필요 없습니다. 네. 볼을 소유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네, 역시 뭐 공격을 안 하고 지금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여기서 차단되고요. 김동욱 종패스. 차지훈. 중앙으로. 네. 두 점을 앞서고 있는 구미 이상진 FC. 3대1로 예선전에서 패를 당했던 팀이거든요. 네, 지금 뭐 영도 유소년 팀 선수들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한 점 차에서 두 점 차로 벌어졌기 때문에. 찍어 차주는데요. 헤딩으로. 여기서 네. 파울이군요. 차지훈 선수의 파울. 뭐 영도 유소년 팀 선수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너무 안 서둘러도 됩니다. 차단됐고요. 다시 한번 여준영. 아, 네. 지금 뭐 상대 선수 맞은 걸 알고 아주 재치 있게 지금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보내고 네, 체력도 비축하고요. 지금 네. 뭐 지금 급할 게 없으니까요. 네. 그대로 슈팅 가져가 보는데요. 일단 지금 조금씩 연장해서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또 특히 공이 바운딩이 되면 속도가 그렇죠.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요. 네. 골키퍼들이 지금 방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헤딩으로. 네, 황보호직.
오른쪽 다시 정면에 아 네 김창원 슛! 아 골키퍼! 네 김창원 선수 뭐 아주 지금 슈팅도 좋았고 또 골키퍼도 좀 잘 막았죠? 네 김창원의 과감한 중거리 슛 다시 김창원인데요 아 김창원 선수 뭐 있군요. 네 볼 되는 게 아주 정확하고 좋습니다 네 최창현이 킥인으로 내줬고 다시 리턴 측면에서 찍어 차준 볼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아 구미 이상진 선수들 뭐 아주 수비 지금 복귀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뒤로 내줬는데요 네 지금 영도 유선현 선수들이 지금 역습 상황을 했었는데 워낙 지금 빠르게 수비로 돌아오기 때문에 영도 유선현 팀 선수들이 공격 역습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파울 김동욱 선수의 파울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3분여의 시간 1분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결승전 여준영 선수 왼발 낮게 다시 두 선수 그대로 오! 아 네. 여기서 여준영의 왼발 날카로웠네요 네, 아 지금 슈팅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국민 이상진 팀 선수들이 이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경기하는데 힘도 나고 아주 차분하게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난 선수들에게 예선전에서 골키퍼 아 네. 지금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호영 선수하고 박수민 골키퍼죠? 네, 박수민 골키퍼 볼을 잡는 과정에서의 성호영 선수와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박수민 골키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선방 많이 보여줬던 박수민 골키퍼 여준영 자 다시 또 빨리 패스 해줘야죠 동선수에게 김동욱 두 선수 영도 유선현 FC의 볼을 선언합니다 성호영 아 성호영 선수 혼자서 힘듭니다 지금 네 그렇죠 워낙 뭐 지금 국민 이상진 팀 선수들이 수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동료 선수들 이용하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2세 이하 팀들 간의 결승전 이렇게 오늘 경기 끝이 나면서 예선전에서 이 3대1로 패를 했던 그 아픔을 구미 이상진 FC 결승전에서 안갚음 하네요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뭐 구미 이상진 FC가 지금 준비를 아주 잘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상대편에 네. 지금 성호영 차주현 선수를 아주 수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네. 특히 뭐 성호영 선수가 볼을 잡았을 경우에는 뭐 두세 명이 아주 협력 수비로 인해서 좋은 경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2011 KFL 유청소년 전국 풋살 대회 저희가 마지막 경기까지 해서 6경기를 계속해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12세 이하 준결승전과 8세 이하 그리고 10세 이하 14세 이하 12세 이하 결승전 6경기를 중계해드렸는데요 이번 이 화천에서 펼쳐진 2011 KFL 유청소년 전국 풋살 대회 여러모로 뭐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대회가 업그레이드 됐죠 네, 네. 더군다나 또 선수들의 기량도 네. 이번에 보니까 아주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뭐 유소년 선수들이 곧 한국 축구의 밑바탕이 되고 그렇죠. 있겠죠. 여기서 훌륭한 선수들이 자꾸 나온다면은 나중에 이제 국가대표에서의 꿈을 또 갖고 네. 열심히들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내년의 대회가 더욱더 기다려지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중계를 정리를 하고 여기서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서울 FS 이창원 감독 캐스터 신유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